불과 십몇 년 전에 정몽준 씨 주식이 3천만, 3천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압니까? 약 3조 정도 되잖아. 이게 몇배 올라갔습니까? 이게 올라가는 속도를 감히 중산층이 따라갑니까? 중산층 재산이 10배 늘어나나요? 서민 재산이 늘어나나요? 빚이 늘어나. 반대로. 빚이. 그럼 누가 만드냐? 그것을? 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을 그렇게 뽑는 한, 여러분들은 거지가 돼도 싸다, 이 말이야.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지가 돼가지고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해야, 야, 내가 투표 잘못했구나. 정당 때문에 그래. 정당. 무리들이 패를 지어서. 당이 앞에서 국회의원들 모가지를 딱 틀어지고 재벌 편들어. 말안 들으면 너는 다음에 공천 안 줘. 이렇게 하니까 양심적인 초선 의원들이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하고 싶어도 너 얼마 다음에 국회의원 해먹을 거야? 아니면 정치권에서 너 영혼이 사라질래? 이렇게 하니까 바른 말할수 있나 없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계속 뽑고 있는 제정신이 아닌 민족이야. 지금 내말 듣고도 정신 차려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자식들이 전부 거지 돼, 나중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국에 안 있어. 특권층들은 해외 가서 돌아다녀. 안 맞아 죽으려고. 왜? 언제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갈수록 그래요. 갈수록. 갈수록 부자의 돈은 막을 수가 없어. 아니, 아쿠, 반포에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지금 15억이야. 그래, 안 그래요? 좀 있으면 20억이야. 그때 왜 5천만 원 가지고 그걸 안 샀던 거 후회하는 사람 많아요. 그때 5천만 원짜리 강북에 집 팔아가지고 그거 산 사람이 있고, 그냥 강북에 빌라에, 5천만 원짜리 빌라에 사는 사람은 지금도 5천만 원이야. 부익부 빈익빈은 강남 땅도 부익부 빈익빈 있어, 땅도. 어떤 데는 땅이 안 올라가고, 어떤 데는 땅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이러니 사람이 살 수가 있나요? 힘 빠져서. 어째 저 사람은 재산이 저렇게 몇십 배가 늘었는데, 이 사람은 양심적으로 빌라에 조용히 살았는데, 투기 안 하고 있었는데, 돈한 푼도 없어. 기성 국회의원들은 하나도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새로운 사람들 공천해가지고, 이번 선거에 기성 정신 다, 배지들 다 떼겠다. 이랬으면 성공할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요! 근데 맨날 쓰레기를 주워 오는 거야, 쓰레기가. 막 쓰레기가 들어와. 쓰레기 중에 아주 도매금 쓰레기가 또 들어와서. 최고 쓰레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쓰레기. 그럼 우리는 그 쓰레기를 보고 표를 찍어줘.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야. 여러분은 자식들이 거지가 돼도 싸! 우리는 정당 지원금 안 받겠다. 국민의 혈세 안 받는다. 당원 당비로만 운영한다. 당을 굳이 하려면 당비령 어디다 갖다 씁니까? 세상에 당원이라는 게 전부 가짜야. 그러면 당을 해산시켜야지 되잖아. 그런데 정당 당원이 몇만 명, 몇백만 명, 몇십만 명 있다 그러면서 당비 도는 기록이 있나 없나? 당비를 저거가 갖다 대납해 줘.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이 대납을 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래가 당이 있는 것처럼 가짜로 해놓고 당 운영비는 국가에서. 선거 때는 800억, 평상시에는 400억. 그거 받아가지고 정당 주변이 맨날 술판이야, 술판. 맞아, 맞아요. 쓰레기 마무 되는 거야. 아무개 사람 만났다. 그 명단 적나? 6명이 밥 먹었다. 그냥 당에 있는 돈은 호구야, 호구. 그게 국민의 세금이에요. 예. 그래 놓고서는 지 운전수 월급 보좌관 올라가지고 국회의원 챙겨. 맞아, 맞아요. 후원금에다가, 보좌관 월급에다가, 국가 보조금에다가, 그런 국회의원을 찍어주는 대한민국 국민 고생 좀 해야 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 지원금 앞으로 안 받겠다. 우리는 국회의원들 월급 안 받고 봉사하겠다. 우리는 보좌관 월급 안 받겠다. 이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그게 새 정치야. 어디다가 새 정치를, 어디다가 새정치라는 이름을 붙입니까? 제발 여러분들은 정신을 좀 차려요. 정신을. 지금도 내일 모레가 국회의원 선거인데, 도둑놈 개수가 우리 당에 왔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표가 나올 거라는 거야.
왔다리 갔다리 한 대한민국 경제 절단 내버린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경제 전문가가 한 명도 우리나라 경제 살린 사람이 없어. 세월호를 쓰러뜨리는 데 역할한 사람이 그 해운조합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아 안 맞아요? 그 뇌물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를 또 잡아넣으면 내 들어가지. 들어가면 나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허경영이 청와대로 밀어넣을 거야. 허경영이 청와대로 밀어넣을 거야. 이제 경제만과 당파 싸움 그만. 아예 국회를 해산해버릴 거야. 경명도 신나게 국민도 신나게 모두 함께 국가혁명 내당금.